히네모아와 투타네카이. 젊은 주장 투타네카이는 모코이아 섬에 살고 있었다. 로토루아 주변에는 작은 마을들이 있었는데, 때로 카누들이 모코이아 섬에 찾아와 바깥 소식을 전해주곤 했다. 그중 오우아타에 사는 아름다운 여인인 히네모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곤 했다. 투타네카이와 그의 형제들은 히네모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나, 그녀의 아름다움과 상냥함에 대한 소문만으로 이미 사랑에 빠졌다. 형제들은 모두 언젠가는 자신이 그녀와 결혼하게 될 거라고 말했지만, 투타네카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밤이 되면 삼비탈에 있는 오두막집 발코니에 나가 오우하타 쪽을 향해 서서 캄캄한 바다를 바라보며 피리를 불었다. 히네모아는 가끔 친구들과 달빛 아래 앉아 있을 때그 선율을 듣곤 했다. 그녀는 모코이아의 형제들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고, 음악이 오우하타로 전해질 때면 투타네카이의 피리 소리라고 여겼다. 어느 날 투타네카이와 모코이아 사람들이 오우하타를 방문하게 되었다. 투타네카이는 아리따운 히네모아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보았고, 히네모아 역시 그키 크고 잘생긴 젊은 주장이 모코이아에 사는 피리 연주자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 그날 밤두 사람은 만남의 집 한켠 어두운 곳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히네모아는 가족들이 그들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밤을 틈타 몰래 찾아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투타네카이는 음악 소리로 자신을 알릴 테니 찾아오라고 말했다. 방문객들이 돌아간 후 날이 어두워져 사람들이 모두 잠들자 히네모아는 해변으로 가서 섬으로 갈수 있는 카누를 찾았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고 이미 눈치챈 가족들은 히네모아가 갈수 없도록 카누들을 모두 해변 밖 가장 위쪽에 대어 놓았고, 제일 작은 카누조차도 너무 무거워 그녀 혼자 끌고 갈 수가 없었다. 히네모아가 호숫가에 서 있을 때 피리를 연주하는 소리가 호수를 건너 선명하게 전해져 왔다. 하지만 그녀는 슬프게도 집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매일 밤그 피리 선율이 모코이아로부터 들려왔으나 카누는 항상 해변 저 멀리 위쪽에 메어져 있었다. 히네모아는 투타네카이가 자신이 그를 잊었다고 생각할 거라는 마음이 들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망토를 벗어던지고 속이 빈 조롱박을 팔 아래에 매단 채 수영을 하기 시작했다. 오코이아까지는 너무 먼 거리였고 밤이라 주위가 깜깜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투타네카이의 피리소리가 그녀에게 길을 안내해 주었다. 그러나 이내 음악 소리가 그쳤고, 그녀는 차가운 물 속에서 공포에 질려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물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파도 소리만 남은 바다에서 그녀가 할수 있는 거라곤 헤엄을 치는 것밖에 없었다. 히네모아는 목숨을 걸고
바위가 있는 해변에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를 방향 삼아 계속 헤엄을 쳤다. 해변에 도착한 히네모아는 물보다 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손으로 더듬어 나아갔고 드디어 따뜻한 바위와 뜨거운 웅덩이에 다다를 수 있었다. 그곳은 투타네카이의 오두막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녀는 물 웅덩이 안으로 발을 들여놓고 차가운 몸을 데우기 위해 그 안에 누웠다. 옷을 오우하타 해변에 벗어놓고 온 그녀는 부끄러움에 차마 사랑하는 사람의 집으로 올라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 히네모아는 재빨리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조롱박으로 물을 뜨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남자처럼 굵은 목소리로 누구냐, 어디로 물을 떠가는 거냐고 물었다. 그 말에 물을 깃던 사람이 깜짝 놀라며 투타네카이에게 물을 길어다 주는 거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히네모아는 바가지를 빼앗아 바위에 던져 깨버렸다. 노예는 그녀를 전사나 악령이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가 투타네카이에게 당한 일을 말했다. 그러자 그는 다른 바가지를 가져가라고 했다. 투타네카이는 눈을 부릅뜨고 피리를 연주했지만 히네모아가 오지 않자 자신을 잊은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다. 노예가 다시 웅덩이로 가자 이번에도 히네모아는 남자 목소리로 투타네카이의 바가지라면 달라고 하며 빼앗아 또 바위에 깨버렸다. 노예는 그녀가 요정이나 도깨비라고 여겨 공포에 떨며 집으로 도망쳐 버렸다. 투타네카이는 이번에도 다른 바가지를 가지고 가라고 말했다. 세 번째에도 노예가 빈손으로 돌아오자 투타네카이는 매우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전투용 곤봉을 들고 웅덩이로 뛰어내려갔다. 히네모아는 투타네카이의 발자국 소리를 알아듣고 바위 뒤 더 먼 곳에 몸을 숨겼다. 투타네카이는 남자답게 모습을 보이라고 소리치며 물을 가로질러 다가왔다. 이윽고 그녀의 머리카락에 그의 손이 닿았다. 그가 화가 나서 머리를 잡아당기자 달빛에 수줍게 서 있는 히네모아의 모습이 보였다. 잠시 후 히네모아는 연인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투타네카이의 집으로 가서 부부가 되었다. 그 누구도 그 연인들이 그날 밤 만나 결혼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중에 투타네카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노예를 불러 그의 행방을 물었고 노예는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다. 사람들은 투타네카이가 낯선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의 오두막집을 먼저 살펴본 후 없으면 웅덩이로 가보자고 말했다. 사람들은 오두막에서 투타네카이와 함께 있는 히네모아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모두 그녀를 받아들였다. 그날 밤 히네모아는 자신이 투타네카이의 피리 소리를 따라 깜깜한 물속을 헤엄쳐 호수를 건너오게 된 과정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었다.